기름에서 저 김치 넣어서 먹어야 돼. 육즙이 부지. 중간에 김치 넣어야지. 오. 아, 아쉬운 분이네.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옛날에 진짜 하루에 저 운동 두 번씩 했어요. 보디빌딩을 한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시합도 나가고. 진짜? 오. 저때 상 받으셨어요? 입상은? 오, 그래. 근데 몸이 장난 아니다. 이때는 몇 킬로예요? 몇 킬로에서 시작했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저거 75kg급이었던 거예요. 아, 75. 와, 엄청 크다. 너무 좋아. 몸 완전 좋다. 저도 옛날에 이거 좀 소실적에 좀 해가지고 김 부장님도? 좀 무거운 것도 이렇게 들고 했었습니다. 약간 약걸처럼 보이는데. 벤치프레스는 한 80까지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저는 벤치프레스... 80으로 몸을 풀었죠. 아, 네. 대단하십니다. 80으로 시작했어.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턱걸이 좀 하세요? 아, 예전엔 저도 좀 곧잘 했는데.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김 부장님 같은 스타일이 강한 스타일이라니까. 아, 무리는 하지 마세요. 예, 예, 예. 떡거리는 보면. 와! 와, 근데 형, 이 정도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니, 대단한 거지. 하나도 못해. 오, 그래도. 입술 못해, 입술 뭐야? 뽀뽀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왜? 뭐야? 입술 못해. 입술이 저 레버 위를 올라가야만 인정해 주는 거야, 뭐야? 야, 잘하신다, 그래도. 근데 잘하는 거지. 아, 예, 어깨가 네. 좀 아파서, 아,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이 부장님은 턱걸이 좀 하세요? 지금 팀 안개봅니다. 전 조금 밝아 같습니다. 오? 가벼워서 하나? 몸이 말라서 잘할 거야. 잘하시나 보다. 어, 형 옷을 벗겨. 너무 자신 있게 벗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못 하는 것 같은데. 오, 되는 것 같아, 느낌이. 오! 야, 오고 거의 중력을 못 느끼는 거. 오, 진짜 잘한다. 우와. 아이고. 웃으면서. 와. 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웬일이야? 오. 좀 하셨네. 달라 보인다. 야, 이거 오.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게 두 분 다 보면 자세가 네네. 이 그냥 체육 시간에 하는 턱걸이랑 그 보디빌딩 턱걸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어, 아니면 그럼 자기가 좀 해보지. 뭐 보여주나요? 보여줘야지. 에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근데 이거 보여주려고 시킨 거고. 왜?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거예요? 발판이 발판. 발판. 아, 키가 작다. 아, 키가 작다. 야, 이거 매긴다. 한방 제대로 먹었어. 배려요, 배려. 서비스, 서비스야.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 힘드실까 봐. 아. 밟고 올라가네. 제 자세가 확실히 달라요, 이게. 우라 한테. 와, 자세가 좋아. 오. 이렇게 등으로만 올려야 돼, 원래는. 와. 아우, 멋있어. 오, 개구리 같다. 개구리. 아, 폼이 달라. 아, 좋다. 대박이다. 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 운동을 했네. 뭐야? 이게 15만 보인 거예요, 15만. 아, 이게 조금 아니었으면 한 20개 할 텐데. 그냥 내려왔어요. 무리가 할 것 같아서. 네. 기린판이나 쓰지 말는 거. 어떠세요? 제가 한 턱걸이 보시니까 좀 자세가 다르죠? 네네, 자세도 다르시고 안정적이고. 자세는 이 부장이 제일 좋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외강 내유 아닐까 싶습니다. 겉은 멀쩡하신데 속은 다 골았다. 아, 외강 내유 그런 뜻이었어? 그냥 욕할 거 생각해서 쓴 것 같은데. 어,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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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겠어요. 강철 부대다. 지훈이 이제 지인 속에서 지인 통해서 우연히 자리랑 친해졌는데 지훈이랑 영재랑 친해서. 아, 같이. 오늘 인맥이 지난번에 주상욱 형도 그렇고. 맞아요. 인맥이 그렇고. 와, 둘 다 잘생겼어. 영재 형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이제 미끄럽지 말라고 감아놓은 거 같아요. 맞아. 그치? 근데 이거 계속 감아야 돼요. 계속 떨어지니까. 아, 이거 다시. 안 그러면 엄청 너덜너덜하게 미간상 안 좋아 보일 거예요.
나중에 볼트 같은 것들을 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칠을 초반에 해놔가지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에 같은 건 이제 녹이 쓰기 시작했잖아요. 야, 저거 사진으로 다 찍어. 철봉에서 막 날아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 많이 쓰면 이 볼트가 풀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혹시나 그거 관리 안 되면 안전사고 이어지니까 수시로 계속 점검해 주셔야 돼요. 선생님, 어떤 운동을 하는지는 알죠? 여기서 매달려서. 일단 철봉은 네네네. 교관님들은 여기 매달려서 밥 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그냥 여기 매달려서 이 용도가 턱걸이도 하는데 그냥 올라와서 와 힘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야, 아 좋다 이러고 내려서 또 올라가고. 와 영철 형님 같다. 아니 갑자기 사장님기는 강철기가 됐냐 왜? 어 보여줘야지. 쫓아. 아, 평행봉. 어, 평행봉 이거 어렵잖아. 와우. 야. 야. 식사하고 오세요. 계속 하고 있을게요. 식사하고 오세요. 와 짱이다. 부심. 아 좋네요. 스윙을 한번 해볼까? 갑자기 옷을 벗는다고? 이게 스윙 하는 것도 이거랑 진짜 힘들어. 이게 어 진짜 힘들어. 와, 막 떨어지네. 진짜 이게 진짜 힘들어. 와, 팔 힘이 얼마나 돼? 야, 오 씨. 아 저게 진짜 코어 힘이 없으면 못 하거든. 와, 잘한다. 역시 최영재. 와 튼튼하다. 야, 이건 진짜 이거를 팔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이 코어가 받쳐줘야 되는 건데. 어 뭐야 또? 올라 가질 것 같아. 설마 뭐야. 이거 올라가? 아 올라간다. 우와 다리 안 걸고 가는 거. 오씨. 야 저게 찐이야. 팔 힘으로만. 우와 멋있다. 바로 올라가네. 와 근데 저 난 진짜 대단한 거. 저 정도는 다리 안 걸고. 발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팔만으로 올라가는구나. 괜찮나? 좋아. 와 영재형 가야지. 엄청 잘하셨네. 우리 강철이 마스터. 엄청 잘하셨군요. 보여줘야지 영재 형, 최영재. 이야. 기본이네. 아 여기도 다리 안 거네. 되게 쉽게 올라가네 진짜. 팔 힘도 너는 털 힘이야 팔 힘이야. 코. 괜찮아. 코. 복근도 온몸으로 하는 거. 올라가. 아니 우리 추모수도 그냥 올라가죠 이거. 저는 뭐 옛날에 그거 20kg. 옛날이요. 20kg 들고. 지금은요. 지금도 돼. 20kg 들고 해. 우리는. 아, 유도 진짜? 유도 돼. 아니, 지금. 어 지금도 해. 안 될 것 같은데. 자, 줄 내려주세요. 어 빨리. 해줄게. 오. 아 왜 나서? 근데 할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아, 저번에 이런 분들이 중력을 거스르는 분들. 아니 소금쟁이 같아. 소금쟁이. 어 팔다리 길어가지고. 소금쟁이. 아니 근데 옳지. 옳지. 잘하시네. 대단하다. 오. 와. 오. 얼마나 가벼워. 와. 우와. 좋아 좋아. 잘하시는데? 어. 아 잘하시네.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거상이 뭐. 근데 잘하시는데? 오. 잘하시다. 우와. 소장님이 운동하고 계신가 봐요. 팔 힘이 좋으신 좋으시네. 여기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그냥 일반인들이 와서 서도 좋지만 이런 기물들을 활용해서 겨울에 약간 혹한기 느낌으로 특수부대 출신들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이용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뭐 한두 개 더 설치해서 챌린지를 하는 거네. 어, 예를 들어서 너희가 교관이 되고 4단계 우리 같이 나오시는 그 추상훈 선수 너한테도 얘기해서 이제 뭐 교관으로 같이 하면 추상훈 형 할 마음 있어요? 오 괜찮은데? 링 만드는 거 괜찮다. 아 링도 오, 좋고 진짜로 해변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8강 링 만들어서 8강 네. 그거 게이지 만들어서 단체들 와서 얼마든지 무료로 쓸 수 있게. 아 그러면 좋지. 어, 그럼 나중에 추가수가 조언 좀 해주면 좋겠네요. 아, 예, 제가 다음에 갈게요 진짜. 어, 예,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오늘 얘기를 나눴으니까 주장님 두 분도 한번 이 챌린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 주시면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한번 프로그램 짜 보시죠. 아니 이 두 분 할 게 너무 많어. 일단 저희 운동 좀 하다가 그래 그래 이렇게 좀 더 하고 갈게요. 운동 좀 하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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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관리 때문에 또 한번 점검하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야외 지금 딱 이럴 때 고기 먹기 좋은 날씨잖아요. 제가 오늘 맛있는 거 해드릴 테니까 아까 그 웨이트존 점검한 네. 직원들도 네, 네. 다 부르세요. 오?
네. 해준다. 말씀해. 뭐 어떤 거 준비하면 될까요? 뭐 고기 삼겹살? 네. 삼겹살 한 2kg랑 네. 라면 또 이날 씨에 또 따뜻하게 라면도 네. 끓여 먹고 꽃게 살아있는 거 떡국 무조건 아니 걔를 왜 이렇게 좋아해요? 꽃게 듬뿍 넣어서 꽃게 라면 네. 아 꽃게 라면 맛있겠다 네,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시간 한 30분 안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30분 아 부장님 길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빨리 준비하려면 부장님도 좀 도와주세요 네 빨리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네네. 꽃 보시죠 네, 네. 또 뛴다. 소금쟁이 뛴다. 삼겹살하고 꽃게하고 라면하고 지금 준비 가능하죠? 네. 소스하고. 이거 청소하다 언제 왔어? 아 퇴근 시간이었어? 빨리 준비해갑시다. 자 빨리. 그리고 그 오늘 고생했다고 과장님하고 대리님하고 수민 사원하고 전부 다 대표님이 직접 그 저녁을 해주신대요. 세 분 다 다 오늘 참사하라 하시네요. 맛있게 해주신다고. 아 너무. 네. 요즘 MT들 저런 거 안 좋아하는데. 이게 또 시작했어 또. 또. 같이. 빨리 담어.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아, 일이네 일. 와. 아, 왜? 저기 엄청 추울 텐데 밤이면. 아, 힘들어. 저 한 번만 더. 빨리. 자, 이쯤에 도와주세요. 와, 김 부장님까지 달려? 그러니까. 네. 아이고. 아, 이거 진짜 별로다. 본인은 하나도 안 들고. 네. 그러니까. 어디 계시고요, 대표님은? 빨리. 예. 네. 우와. 역시 식음팀이라 깔끔하게 했네. 자, 이제 빨리 오시니까 이제 빨리 정리하죠. 예. 대표님 오셨어요. 예. 온다. 뭐 하고 온다? 아니, 어느새 눈 깜짝할 새 세팅을. 와,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서 먹자 하기 잘했죠? 아무도 대답 안 함.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요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앉아서 드세요. 대표님 혹시 친구 없어요? 같이 저녁 먹고 일을. 이왕이면 밥도 고생했으니까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아니, 근데 준비도 그러면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준비도. 네? 라면과 삼겹살. 딱히 준비할 게 삼겹살 저 그냥 천막을. 천막. 의자에 그다음에 저 불 세트가 들어와야 되고 지금. 근데 어쨌든 요리는 제가 혼자 다 하려고 마음 먹었거든요. 준비만 해. 심각하다 진짜. 이게. 아우 네 맛있겠네. 내 삼겹살은 소뚜껑이 맞는 거 같아. 저기 하면 진짜 맛있어. 기름에서 저기 김치도 좀 넣어야 돼. 육즙이 보지. 중간에 김치 넣어야지. 오. 아 아시는 분이네. 아 좋지. 아이. 아니 뭐 별거 아니긴 한데 오늘 제가 그래도 고생하셔갖고 고기 좀 구워서 먹고 그리고 이따 꽃게랑 꽃게라면 해드리려고 하는데. 수민 셰프님, 네. 어때요? 이렇게 밖에서 제가 먹자고 하긴 했는데 좋긴 한데 조금 춥지 않나? MZ 추우세요? 네, 안에서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제일 지금 털 옷 입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천막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있는 거야, 그거 와, 고기는 잘 익었다, 근데 진짜 네. 아, 근데 재밌긴 하겠다, 또 아, 재밌지, 바다 앞에서 이런 데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와. 아, 무조건 고기 먹으러 가야 돼. 그럼 드세요. 빨리 드세요. 와우. 조금 찍어 먹어야 되는데. 맞아. 네, 오늘 드시면 됩니다. 네. 빨리 드세요. 먹어볼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맞아, 고기 먹어야 돼. 어둡다고 빨리 끝내야 돼. 야, 이렇게 음식 해주시는 대표님 어디 계세요? 그죠? 예. 예. 진정성 있는 대화가 하나도 없네요. 김치 드시고. 대표님 여기 쌈 하나 쌌습니다. 예. 대표님 여기 쌈 하나 쌌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 부자는 진짜 심하다. 아니, 김에. 이 부자는 별명을 너무 잘 지었어. 송쟁이. 아, 너무 웃겨. 늦었어요. 아, 또 급하게 싼다. 오, 두 개. 어, 세 개? 너무 큰 거 아니야? 양으로 추가하겠다. 아, 너무 크다, 너무 크다. 뭐 짜 죽으라고. 대표님, 이번엔 제가 싼 쌈을 좀 드셔보시죠. 나 드세요, 빨리. 아주 짜게 쌌습니다. 아, 너무, 너무 많아. 고기 몇 개 넣은 거야? 고기... 마늘 막 10개 넣은 거 아니죠? 제 사랑입니다. 아, 딱 입 찢어져라, 입 찢어져라. 입 찢어져라. 맛이 어떠세요, 대표님? 제가 야외에서 먹자 했지만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습니다. 바로 구워 먹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이따 옥상으로 따라와. 라면. 저기다가 바로 그냥. 우와, 무조건 맛있지. 와. 와. 아, 흥계가 아니라 꽃게인가? 매주 게를 먹는 게 나은데. 아, 근데 저기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긴 하겠다. 야, 센 불에서. 아, 진짜 맛있겠다. 아이고. 게임 아웃이야. 우와. 오. 진짜 맛있겠다. 와, 너무 맛있겠다, 근데. 아유. 어, 그 안에 딱 고추도 있고. 어휴, 얼른 드시죠. 빨리 드시죠,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아, 나 집에 라면 사가야겠다. 오늘 저녁은 라면? 어, 아니, 이게 라면이 진짜 맛있어. 이거 보고 먹으면. 사장님은 원래 좀 면이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 뭐 가리진 않는데 라면 되게 좋아.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아, 맛있게 드시네. 아, 아. 아, 근데 진짜 먹고 싶게 드셔. 거침없이 드셔. 걔를 진짜 좋아해. 진짜 좋아하신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걔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 되게 그렇게 좋아하지? 저 특히 꽃게를.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 그 어머니 간장게장 드실 때 너무 먹고 싶었어. 아, 근데 김수미 쌤. 간장게장 진짜 좋아. 아, 요리 종류 안 가리고 게이면 다 되는구나. 그러니까. 네. 와. 와, 꽃게가 바로. 본인이 제일 많이 먹는 것 같죠? 와, 미치겠다. 아, 아 나쁜 사람. 아, 진짜 맛있겠다. 우와. 우와. 분위기 좋네. 밤에 분위기 더 좋다. 조명이 너무